어디 사시는 곳이 외국이세요? 예, 여기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 저기 미시간 디트로이트.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좋아요. 이름 있는 병을 원래대로시라면 58년 개띠시잖아요. 이름 있는 병을 항상 이렇게 달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10년 전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고치고 나면 또 하나가 나오고, 하나 고치면 또 하나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요새는 이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반쪽에 지금 저기 이 뭐라 그래야 하나 이렇게 절임증이 있어가지고 저리고 아파요. 부모님 중에 말입니다. 아버님 쪽이 중풍으로 가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 쪽은 전잘 모르고요. 친정엄마가 이 스트로크로 세 번이나 쓰러지셨다가 건사하시고 나중에 돌아가셨거든요. 태생이요. 어떤 이렇게 각 집안마다 어떤 분들은 뭐 위쪽에 뭐 암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는 내력이 있고요. 근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통이죠. 뭐 이제 중풍이라든가 뭐 마비 증세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치료받고, 침 맞고, 사실은 한국을 나가고 싶었어요. 미국은 병을 피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한국을 나가려면은 진짜 길거리에다 5,000불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 정도 되죠. 비행기 값가 2,000불, 우리 또, 뭐, 백신 맞아도 그렇죠. 격리시키는데, 그래가지고는 나발도 못하고 아마 이게요, 제가 이렇게 점으로 제가 이렇게 보기는요, 아마 계속 변이가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백신 안 맞는 세상이 과연 올까 싶을 정도로 세상이 어렵고 안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 들어오시긴 힘드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그냥 근데 병원을 보고.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 기주님이 연세는 물론 있으시지만요, 제복은 낳고 갖고 계세요. 임복은 또안 갖고 계시고. 임복은 인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타고나심이 없으신데요. 쉬운 말로 내거 갖고 있는 거 퍼주고 부모 형제들한테 하다못해 뭐 남들한테 주는 거는 괜찮지만 그 덕이 없으세요. 평생 네, 없으세요. 그거, 네, 평생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줄 때만 최고고요. 줄 때만 좋아요. 그 외로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참 외롭더라고요. 그래도 재미나게 화려하게 살아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연세가 있으시지만 그러면 58년 개띠면 이제 65대시는 거잖아요. 내년이면은 그렇죠. 그래도 화려하게 사셨잖아요. 멋있고 어떻게 보면 여성인데도 남자다우시거든요. 이 지금 마인드나 이런 게 남자에 가까우세요. 그게 시원시원한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 나는 일도 많습니다. 집안에 형제간이에요? 누구예요? 한 2, 3년 내로 초상이 있지 않았나요? 가까운 분? 글쎄요, 제가 언니가 셋이고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언니는 그냥 글쎄요, 지금 그 형제 자매지간에서는 아직까지 초상은 없는데, 저기 한국에 있는 언니도 몸이 좀안 좋고, 남동생은 완전히 소식이 끊겨서 남동생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법적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관제라고 하죠. 우리들 용어로는 혹시 소송 같은 거 전개하는 거 있으세요? 없는데요. 끝났죠? 소송은 10년 전에. 그래요? 예. 그때 그 후유증으로 이제 계속 아프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앞으로 지금 살아가시면서 말입니다. 금전이 치고 펑펑 넘치지 않겠지만 사시는 데는 필요한 만큼은 항상 있으세요.
금전보다는 건강 좀 많이 챙기고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외로움은 타고나신 거기 때문에 좀 몸이 좀 건강하시다면 좋은 일좀 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 덕좀 쌓으시라고. 그 봉사 같은 것도 좀 하시고, 봉사 같은 것도, 봉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하시고, 그런 쪽에 좋은 일좀좀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하고 싶어도 지금은 컨디션이 안 걷는 것 좋으신, 예. 걷는 것도 힘들고 그동안에는 좀 일을 좀 다녀가지고 그전에는 네. 작년까지는 일을 좀 해서 좀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일도 못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냥 혼자 신세한탄 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이게 한국은 그런 걸 합니다. 양력으로 한국에 12월 22일이면 동지라 하거든요. 동지요. 그날 우리 동지팥죽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날 그 동지 때 저는 좀 미국에 계셔도요. 사람이 있는 데는 모든 신이나 귀신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기주님이 좀 운세나 건강 쪽으로 좀안 좋아 보이는데, 홍수맥이라고 합니다. 좀안 좋은 수전 좀 그것도 좀 걷어내시라고. 왜냐하면은 기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 그게 굉장히 안 좋으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병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싸워 나가셔야 되거든요. 제가 입은 옷에, 예를 들어서, 이 옷에 냄새 나는 게 묻었어요. 그럼 이걸 벗어 던져야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묻어있는 거를 닦았다고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벗고 빨아야지 냄새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건 뭐냐면은 우리 기준님한테는 안 좋은 기운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것 좀 어떻게 보면 그냥 확좀그안 좋은 기운 좀확 걷어내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만 걷어내도, 안 좋은 기운만 걷어내도, 약을 먹어도, 우리 소위 얘기하는 약발이 들을 거고요. 주사를 맞으셔도 주사발이 들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치료를 해도 그냥 약 먹을 때, 병원 갈 때, 잠깐 그때뿐이고, 좀안 좋으세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연세도 있으시니까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기보다는 이제 계속 우리들이 쇠해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발맞추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건강만 제가 챙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으세요. 외람되지만 타고나심이 외로우시기 때문에 뭐 아들이 뭐 그치 같이 살고 있어도 뭐 하루에 집에 같이 있어도 뭐 얼굴 서로 몇번못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냥 그런 게 처음부터 평생에 갖고 계신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굴레인데, 건강 맞아요. 챙기시려면 쉬운 말로 내 스스로가 관리하는 수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쪽 기운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 얘기는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러기 그럴 때는 뭐 때문에, 이 나이에 뭐 그러니까 그렇죠. 선생님 하나만 네네. 여쭤볼게. 네.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하도 시끄러워 교회에서 이제 뭐 남도 흉도 보고 막 이런 게 많아서 교회를 안 다니고 여기에 절은 하나가 있어. 네. 그래서 절은 뭐나 혼자 가서 제가 하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좀 다녀볼까. 왜냐면 여기는 선생님 같은 분이 안 계세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네. 그래가지고는 혼자서 그냥 절에나 좀 다녀볼까. 그러는데 지금 건강이 절에 가서 이제 절할 수 있을 상 정도의 척추에도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들은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존재하세요. 근데 그분들은요, 우리 기주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시면 뭘 빌로 오셨는지 알 거고요. 절에 부처님 전에 가면은 부처님이 뭘 할지 신들은 알고 계셔요. 꼭 절을 해야 된다 이 행위 자체는 내 컨디션이 되면 하는 거고, 정이 안 되면 우리 합장하고 그냥 인사, 목례라고 하죠. 한세번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타 종교를 제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 기준님 자체가 평생의 구설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는 사람들도 많이 뭉치고, 뭐 수요일, 주일 예배 뭐 이렇게 많이 만나는 시간들이 많고 또 같이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준님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평생의 구설이라는 게 와요. 근데 그런 양반이 교회 나가서 뭔 성부를 받겠어요? 그 사람들 상대,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만 할 뿐이고. 어떻게 보면 절은 막 여러 명이 가서 뭐 법회 같은 것도 하긴 하지만 나 혼자 가서 그냥 잠깐 인사드리고 참선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절 쪽에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가급적 사람들 만나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의 구설이세요. 지금 그나마 몇몇 왕래하는 사람도 자꾸 말이 나가니까 진짜 연락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돼요. 안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안 듣고 안 보는 게. 근데 또안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외로워 죽겠는걸요. 그러면 테레비만 붙들고 있든가, 아니면 같이 사는 아드님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아들도 어떻게 보면 엄마 거안 좋은 게 그대로 외로움이라는 게 내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나 엄마나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거기인지라.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혼자는 살 수가 없잖아요. 구설이 많고 항상 남들 입에 오르락내리겠지만 내가 남들 내 스스로가 외로우니까 그래서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말로 사람 많은 곳은 그래서 가시지 말고 다니지 마시라고 권해드리는 거고요. 평생이 구설이세요. 그냥 나는 그냥 머리 이렇게 한번 만졌을 뿐인데 다른 여자들은 늙어서도 끼 부린다고 그러질 않나 막 별의 별 소리들. 그런 소리들 되게 많이 들으세요. 맞아요. 그럼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팔자죠. 팔자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이런 팔자가 왜 생기나 아유, 못 그래도,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지금 뭐야? 그거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뭐, 옷을 바꾼, 밝은 색을 입으면 좀 나아진다. 아니면 이름을 개명을 하면 나아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사주에 팍 정해진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저보다 나시게 살잖아요. 자식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51, 내년에 52인데 저는 여족 장가도 안 가봤어요. 장가 아, 가셔야죠. 그게 허락이 안 됩니다. 저는. 누구나 가는 게 저는 안 됩니다. 그게 허락이. 아무튼 뭐 믿음은 하나쯤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한국도 엊그저께 제주도 인근에 뭐 지진 같은 게 발생이 되고 국제적으로 미국에도 뭐 토네이도다 막 이런 것부터 그러니까요. 전세적으로 그러잖아요. 믿음 정도는 어딘가 하나 좀 이렇게 험할 때 갖고 계시고요. 금전적으로 병원비까지 없고 막이 정도는 금전은 안 떨어지세요. 우리 기준님이 신기한 게. 풍족하게 넘쳐나, 풍족하게 너, 넘쳐나지도 아니,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전에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거에 아예 바람 쐬고 산책하시면서 건강에 챙기시라고요. 아드님은 몇 살이세요? 아들이 돼지띠예요. 25년생. 95년생이 25시요? 25인가? 아니죠. 아, 아, 저는 스물, 네. 스물, 스물, 한국 나이로 치면은 27살이요. 아들 생일이 언제입니까? 양력이죠? 원래부터 그렇게 낳은 게 건강치 못합니다. 쉬운 말로 아들로 주신 게 신기할 정도예요. 외람되지만 아드님은 원래 아들로 나올 게 아니라 딸로 주셨는데 무슨 공덕을 누가 굉장히 많이 쌓으신 모양입니다. 이 말 뜻이 아니 이말 뜻이 뭐냐면은요, 우리 남자로 태어날 사람이 여자의 몸을 갖고 나오면은 몸이 약해요. 근데 바꿔서 또 여자로 태어날 사람이 남자의 몸을 갖고 나와도 약해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래야 되는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아드님은 급함이 없어요. 소위 얘기하면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 이렇게 걸어가실 때 보면 뒷짐지고 가는 그런 형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급함이나 힘든이나 어려움이 그게 없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태생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엄마가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엄마의 잘못이 되게 커요. 공주같이 둘을 키웠거든요, 제가. 그러니까요, 엄마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이 있잖아요. 귀할수록 한국에서는 매도 들고 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기준님이 엄마가 어떻게 보면 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거기에다가 한국 나이로 27이면은, 아드님은 성씨가 뭡니까? 미국성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빠가 미국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한국 사람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미국인하고 결혼하신 거거든요. 근데 금년 네. 27 같으면은 운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1년치씩 자기가 쓸수 있는 운이 있는데, 아드님한테는 금년에 10년의 운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얘기한다면은 큰 운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넘쳐 있으니까 조금 더 몸도 약하고 뭐 그리고 학자나 이런 공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요, 지금? 지금 한국어로 말하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GM 회사에 큰 데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무슨 뭐어 생산직 아니면은 영업직, 관리직, 사무직인데 사무직. 뭐가 잘못됐으면은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있어요. 아, 뭐 AS 센터 같은 뭐 이런 거 그런 데 같은가 보네요. 아, 그거라고는 좀 힘들어. 상담 같은 거. 상담이, 예. 그러니까 아드님이 어떻게 보면은 원래대로 이렇게 그런 쪽보다는 아이들을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그게 티처가 선생이 맞죠. 그쪽이 아마 더 맞았을 겁니다. 공부 좀더 해가지고 엄마가 크다니까요. 오냐오냐 키운 거는 고집만 세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은 공부를 진짜 굉장히 잘했었는데, 머리가 좋아요. 네, 그랬는데 그 부모가 잘못이죠. 왜냐면은 남편하고 이혼을 하는 것 때문에 이혼할 때 진짜 2년을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애가 변해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부모가 같이 살던 부모가 헤어지고 그러면서 좋게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서로 싸우면서 헤어졌으니 상처가 컸겠죠. 예, 그래가지고는 다 뭐, 부모 잘못이죠. 아무튼 아드님도 금년보다는 내년이 나아요. 아드님이 돼지띠, 한국 나이로 돼지띠 같으면 내년이 참 좋습니다. 네, 돼지띠. 내년 같으면 참 좋습니다. 조금 좋은 게 아니라 참 좋을 거예요. 뭐 직장에서 네. 좋은 일도 있겠지만 다른 걱정 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준님한테는 안 좋은 기운 좀 없애버리고 몸만 건강만 잘 챙기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홍수매기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는 게꼭 좋다 좀, 이거죠. 꼭좀 하시라고 보내드리고는 싶습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못하고 한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 나중에 왜냐면 여기는 그거는 저기 우리 용군TV 사장이 대한민국에 있는 무당을 아마 제일 많이 알 거예요. 저 친구가. 저 친구한테 알면 뭐예요? 선생님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면 저는 그런 거안 해요. 이런 거 그 나중에 반쪽 한번 저기 소개 모르겠는데. 좀 해달라고 하시고요. 잊지 마세요. 안 좋은 기운만 벗겨내도요. 내몸 예. 컨디션이 되게 좋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매년 홍수매기는 제가 하고 있거든요. 잘하시는 거예요. 꼭 동지 때 아니면 정월달이라도 꼭 하세요. 안 좋은 거는 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저 그러면은 저는 내년 신년 운세는 뭐, 딱 저기 하나요. 운동만 조심하고. 건강만 잘 챙기시면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딱 네, 건강 하나만 챙기세요. 예,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